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2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할머니의 식탁입니다. 할머니의 식탁은 Thank you, Omu입니다. 2018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오게모라입니다. 네, 오무라는 말은 나이지리아 언어로 여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단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라는 거죠. 콜라주가 많이 나오고요. 콜라주가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이에 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콜라주가 나오고요. 그 콜라주 위에 또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서체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한 가지 서체로만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서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은 주제가 나눔.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나눔과 보답입니다. 작가 오게모라는요, 저도 참 생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소개해드린 작품, 할머니의 식탁이 2018년 작품이었으므로 이 작품이 칼데콧 아너 2019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즈라제 키츠의 아너상 2022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받았죠. 네, 그리고 이분의 작품은 우리나라에 몇 작품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Everybody in the Red Brick Buildings, 그 다음 토요일에 할머니의 식탁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내용이요. 길 모퉁이 건물 맨 꼭대기 층에 사는 오모 할머니가 토마토 스튜를 끓이고 있었다. 스튜도 이렇게 건더기가 많은 스프를 스튜라고 한다고 하죠. 스튜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가 꼬마, 경찰관, 핫도그 장수, 가게 주인, 택시 운전사, 의사, 배우, 변호사, 무용수, 제빵사, 미술가, 가수, 운동선수, 버스 운전사, 공사장 일꾼 사장님이 그 스튜 냄새에 이끌려서 할머니 집으로 방문을 했고 할머니는 이들에게 모두 스튜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책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꼬마라는 말, 경찰관, 핫도그 장수, 가게 주인 이렇게 해서 모두 뭐라 그러냐면 직업도 또한 알수 있게끔 돼 있는, 공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림책입니다.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토마토 스튜를 먹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을 많이 끓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도 국처럼 따뜻한 이렇게 스프 종류가 있지요. 예, 그 중에 건더기가 많이 들어간 스프이 스튜지요. 그래서 토마토 스튜를 먹어본 적 있나요? 친구들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옛날 같으면 그런 말 하죠. 콩 한쪽도 나누어 먹어라. 그런 말 하죠. 그죠? 네, 그것처럼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본 적이, 먹어본 적이 있나요? 자,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 할머니 모두 이렇게 콜라주로 되어 있다는 거 느끼시겠죠? 이 글자까지도요. 네. 여기는 쓰여진 인쇄체 글자지만 여기는 다 오려서 네, 콜라주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여기도 나눔과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오모 할머니의 따뜻한 식탁. 이래서 2019년 칼데콧 아너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면지고요. 속표지가 나오는데 면지에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 골목에 오무는 나이지리아의 언어인 이보어로 여왕이란 뜻입니다. 자, 할머니가 맨 꼭대기 층에 살고 있다 했으니까 할머니 집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그 냄새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럼 냄새의 길을 따라서 가보면 할머니가 여기 이 건물의 맨 꼭대기에 살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이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우리 전철인가요? 네. 지도의 일부분으로 건물을 표현해 놨죠. 네. 그 다음 소표지에 할머니의 식탁, 이래서 층층층, 여기 계시는 분이 할머니인가 봐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아저씨도 있고, 여기 핫도그 아저씨인가요? 네, 있습니다. 길 모퉁이에 있는 건물 맨 꼭대기 층에 오무 할머니가 커다란 냄비에 걸쭉한 토마토 스튜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간을 맞추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은 다음 살짝 맛을 보았어요. 바로 이 맛이야. 오늘은 최고의 저녁을 먹게 될 거야. 다음 장면이 26쪽인데요. 그 사이에 오모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요. 스튜가 끓어지는 동안에 책을 읽으러 갔죠. 그런데 냄새가 창 밖으로 문 밖으로 거리로 나갔죠. 그때 똑똑 누가 왔나 보니까 꼬마가 서 있었어요. 꼬마야, 우리 집에 웬일이니? 아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무슨 음식이에요? 이래서 꼬마에게 한 그릇을 줬죠. 그래서 꼬마가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 다음 할머니가 또 다시 책을 읽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또 똑똑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경찰관님, 웬일이세요? 길에서 그물을 서고 있는데 아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또 경찰관님에게 한 그릇을 드렸죠. 네. 그런데 또 다시 할머니가 책을 읽으러 갔더니 이번에는 똑똑똑똑똑똑 누가 왔나 하고 봤더니 핫도그 장수 아저씨가 서 있었죠. 어우, 스튜 맛있겠는데요? 하고 또 핫도그 장수에게 할머니가 스튜를 주었더니 핫도그 장수와 아저씨는 맛있게 먹었죠. 네, 그 뒤로 가게 주인, 택시 운전사, 의사, 배우, 변호사, 무용수, 제빵사, 미술가, 가수, 운동선수, 버스 운전사, 공사장 일꾼, 심지어 시장님까지 네, 방문을 해서 스튜를 먹고 갔어요. 자, 다음 여기 26쪽입니다. 어느새 하늘이 어둑해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드디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오모 할머니는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커다란 냄비의 뚜껑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할머니가 코를 훌쩍거리며 최고의 저녁 식사가 사라져 버렸네 이러고 우울한 기분으로 텅빈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가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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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꼬마가 보이네요. 경찰관도 핫도그 장수도 가게 주인, 택시 운전사, 의사, 배우, 변호사, 무용수, 제빵사. 우와! 오늘 할머니한테 스튜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모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걸쭉한 토마토 스튜는 동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네요. 오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꼬마가 오모 할머니의 옷소매를 당기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우리는 뭘 얻으려고 온게 아니라 드리려고 왔어요. 네, 모두. 경찰관은 신선한 샐러드를 가져왔어요.
시장은 통닭구이를 들고 왔고, 제빵사는 달콤한 케이크와 쿠키를 잔뜩 챙겨왔어요. 심지어 꼬마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 빨강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어머 할머니 집에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함께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걸쭉한 토마토 스튜를 끓인 오모 할머니의 커다란 냄비는 텅텅 비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행복과 사랑으로 꽉꽉 찼어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날 오모 할머니는 생애 최고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까 꼬마가 준 빨간 봉투가 이거예요. 빨간 봉투 안에 엽서가 들어있죠? 고마워요, 오마 할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뒷면지인데요. 앞에 앞면지보다 여기 길거리가 지금 색깔이 짙어졌고, 길이, 도로가 짙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이 켜졌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 밤 풍경이구나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림책 어떠셨어요? 네, 내용을 다 소개를 하지 못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설명으로 지나갔는데요. 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그림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